말이 송구하지만 무슨 일이신지요? 이 아이인가? 예, 장상국 마마님께서 찾으시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장상국 마마님께서 소인을 보신다 하셨습니까? 그래, 일전에 네가 공을 세운 걸 마마님께서 들으시고 널 데려오라 하셨다. 허니 단정히 제비를 갖춰 나오거라. 마마님이 날 보자 하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걸 떨어뜨리셔서. 고맙다. 내겐 정말 귀한 것인데. 그때 그 항아님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여쭙지? 그 다른 한 사람이 제 그림자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림자는 항아님입니다. 예? 모든 걸 가진 제가 모든 걸 잃은 자의 그림자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온다면 항아님은 그 빛을 넘지 못하십니다. 허니 하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아이 마주치지 마십시오. 왜 갑자기 그 일이 떠오른 걸까? 마마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그리 보이느냐? 예, 낯빛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아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떠올라서 말이다. 마마님, 조상국 마마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 네가 동일하는 아이구나. 뭐 하는 기냐? 인사를 여쭙지 않고. 삼가 인사를 여쭙니다. 소인 장학원의 여비 청가 동이라 하옵니다. 차를 내오거라. 예. 전하. 그래? 그 아이가 여기로 와 있다고? 예, 전하.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하더니 그리했군. 마마님께 납셨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됐다. 그냥 두고 와라. 예? 맑은 아이로구나. 예? 눈빛이 좋다. 천비답지 않게 영특하고 기품도 있어. 당차 않으시옵니다, 마마님. 소인 같은 것에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화차다. 향이 아주 좋으니 한번 들어보거라. 예, 마마님. 정색 황이기, 천자 백역기. 국화라면 황국을 귀하다 하지만 하늘이 낸 자태는 백색도 아름답네. 고경명의 황백국이란 시다. 이 시의 다음 구절을 읊어보아라. 예? 괜찮다. 주저 말고 말해보거라. 마마님, 그건... 어서. 세인 간수별 균시 오상지. 세상 사람들은 그리 구별하지만 서리 속에 꽃피운 기상은 모두 같네. 소인은 다음을 그리 알고 있어옵니다. 역시 내가 옳게 봤구나. 그를 알 거라 생각했다. 송구하옵니다, 마마님. 내 이번에 곤혹스런 일을 겪었는데 네가 큰 공을 세웠다 들었다. 너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혹 원하는 것이 있느냐? 어떤 귀한 것도 상관없다. 욕심이 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주마. 상이라니 당차 않으시옵니다, 마마님.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옵니다. 그래? 상으로 원하는 게 없다. 정말이냐? 예, 마마님. 그건 좀 실망이구나. 예? 욕심이 없다는 건 말이다. 그건 그리 좋은 게 아니란다. 어째서냐? 네가 천비라 그런 것이냐? 그런 욕심이 너 같은 천비에겐 가당치 않은 것이라서? 마마님. 아쉽구나. 네가 감히 당치 않은 것을 꿈꾸고 얻을 수 없는 걸 원했다면 더욱 마음에 들었을 텐데. 마마님, 조상공입니다. 마마님, 나인식에 가실 시각입니다. 그래, 알겠다. 이 아이에게 준비한 걸 내주고 돌려보내거라. 예, 마마님. 일어나거라. 당일을 내오게. 예. 마마님! 아니, 이 아이가 내 인형! 지금 뭐라는 게냐? 소인, 사실은 바라는 것이 있사옵니다. 마마님께 올릴 간절한 청이 있사옵니다. 소인에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소인의 그 청을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